안녕하세요. 오늘의 북커버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바로 가정예배 건축학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가족을 위한 날들로 꽉 차 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어떤 좋은 선물보다 더욱 특별한 선물이 되어줄 이 책은 어떤 책인지 그 내용과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신영섭 교수님은 다음 세대 신앙의 위기를 가져온 10가지 요인 중에서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부모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위는 가정 내 신앙 교육의 부재, 2위는 부모의 세속적 신앙 교육, 3위는 부모의 신앙 저하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자는 믿음의 부모들을 가정의 신앙 교사로 회복시키고 믿음의 가정을 아름다운 신앙이 전해지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의 현장으로 다시 세워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누가 읽어야 할 책이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의 주체이신 부모님들이 먼저 읽어야 할 책이며 그 내용은 가정을 신앙으로 새롭게 세우는 일과 관련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275쪽에 그다지 두껍지 않은 이 책은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자는 이론편에서 가정예배와 건축을 연결해서 가정예배 건축의 이론적인 청사진을 5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부모의 회심과 부모의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써 가정예배의 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2단계는 무너진 자녀와의 자녀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써 가정예배의 기둥을 세울 수 있으며 3단계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함으로써 가정예배의 벽돌을 쌓을 수 있고 4단계는 가정 내의 다양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며 가정예배의 지붕을 덮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이렇게 건축된 집에서 실제로 가정예배를 설계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를 건축에 비유한 이론적인 설명들을 통해 현재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고 나는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과정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로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에 답해 보심으로써 현재 나의 신앙 상태를 체크하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편을 차근차근 읽어내려 가시면서 체크리스트에 답해 보셨다면 가정예배 세우기 2부 실천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부터 청소년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까지 가정예배를 세우고 디자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인도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정예배 샘플도 부록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참고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과 신학, 예배학을 함께 전공한 저자이신 신영섭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아이들과 10년 이상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가정예배 시간은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꼼꼼하게 꾸준히 읽으시면서 우리 가정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쉽고 재미있고 역동적인 예배 방법을 찾고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기독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시대에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경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과 교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서문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북커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미디어와 인터넷과 문화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다음 세대 양육의 두 주체로 만들어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정에서 복음과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는다면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 부모 세대가 되고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 세대와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가정에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보다 더욱 감격스러운 인생의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장소로 건축해 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오는 오늘의 북커버를 기대해 주세요. 주님의 평강 가득한 가정의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